보여 어쩌니 못해 그래서 놀랍게 다시 이 소리 왠지 너무나 두려워.
주세 주님의 보혈로서 감사하게 믿음을 살아오는 동안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대단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 진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론 중도에서 학교를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회에 일찍 나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단히 부유한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다고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없이 자란 이 환경에서 마치 심한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길거리 돌멩이처럼 방향 감각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훗날에 위대한 수많은 세계적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살고는 있는데
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끼리 걱정을 하면서 내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인 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지킬 대로 지켜져 버렸고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자식들에게 상처도 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수많은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무슨 짐승 취급하듯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처투성의 사람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좌절의 시대라고만 말하지 말고 좌절 가운데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소개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꿔진 이 사람이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은 줄거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남편 야곱 따라서 이제 그런 베들레헴 길을 지나가다가 라힐이라는 여자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베들레헴 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 아이가 바로 베냐민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힐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라힐은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살면 베냐민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라힐 여인은 자신의 몸과 생명과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베냐민 편에서 볼 때는 탯줄도 끊기 전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베냐민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 여인이 자신이 몸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바로 숨질 때에 그 남편 야곱은 이 아들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의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한 오른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좀 더 직역을 하면 번영과 행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오른손의 의미를 성경은 여섯 군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불이 있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넌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른손의 하나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오른손에 불이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불이 있는데 이 의미를 첫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 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너는 앞으로 위로만 올라가야 돼.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너는 계속해서 인생이 번지는 인생, 번성하는 인생. 불은 빛을 밝힙니다. 너 인생은 앞으로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른손이라는 그 의미 속에 함축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에는 주의 오른손은 구원을 말합니다. 너는 구원의 아들이야. 너는 불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편 18편 35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오늘 이 베냐민이란 이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 비참한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라고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야. 이 의미 속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가장 강력한 힘. 다시 말씀드려서 베냐민을 향한 이 야곱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너는 강한 자가 돼야 돼. 너는 비록 너 어머니 복은 받지 못했지만 너는 어릴 때부터 저 탯줄 끊는 순간부터 너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강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적합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3장 16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여러분 복 중에 참 귀한 복은 장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무병장수라는 말, 무병장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살면서 병이 없이 무병하게 오랫동안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으로 더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광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따로서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팔이에요. 여기 잡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이 베냐민에게 놀라운 또 한 사실이 이름 속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문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 문이 베냐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그러면 그곳에 드나드는 출입문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무척 사랑하세요. 성전 문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총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어머니 세상 떠났고 야곱이라는 이 라헬의 남편이며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은 라헬까지 포함해서 네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막내로 태어났는데 장성한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이라는 친형 빼고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전부 청년들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각자가 부인들이 다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천둥꾸러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들은 날만 새면 양을 몰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러 나가고 없으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혼자 내버려 둡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제 기어 다니거나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지핀들을 주워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동양젖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게서, 내일은 저 여인에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베냐민은 불쌍하기 거지 없습니다. 너무나 가엽습니다. 자연이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빨리 젖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의 젖을 빨게 했고 나중에 밥을 먹이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친형 요셉이 17살 나이에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이 요셉 형이 베냐민을 늘 보듬어 주었고 돌봐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냐민 이 아이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을 찾아서 늘 아이가 보채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두 형제가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싫다고 감옥에 나중에 구덩이에 집어던졌고 은20에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던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같은 친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같이 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라야 됩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는 베냐민 이름 그대로 강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직분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난 닥쳐올 때 인간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해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불안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베냐민처럼 너는 강한 자가 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남이 너를 붙들어주기 전에 너 스스로가 믿음으로 강해져야 되고 기도로 강해져야 되며 은혜 생활이 강해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나를 계속 붙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 나를 버려요. 많은 분들이 병석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별의별 고생 다 하면서 애지중지 자녀를 키웠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고령이 되고 병이 들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급기야는 요양원에 부모님을 갖다 맡기게 되고 1년이 가도 찾아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 한 가지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에 관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냐민이 어느 정도 강한지 아세요? 이 아이는 강한 자로 자라났습니다. 훗날에 열두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강한 용사들, 무사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 군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원들인데 그 특수부대원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을 가르켜 물어 뜯는 일이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짐승 가운데 일이를 말씀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짐승 중에 가장 사나운 짐승, 가장 투쟁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하고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리 늑대입니다. 강인합니다.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가리켜 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성경 말씀에 삼손 시대에 이런 수수께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보면 따라하세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단맛을 내려면 강해야 돼요. 약한 자는 쓰디선 그런 쓴물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강해져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강해져야 돼요. 은혜 생활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 절대로 시험을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에 관해서 다음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더니 남한테 지지 않는 이런 강한 자, 이 베냐민을 관해서 다음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로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강한 자. 누가 시험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도 결코 그 신앙,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최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이며 두 번째는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은 그는 항상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보호하시로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겠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어깨는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권세, 하나님 능력 안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보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져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버리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가 있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애국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고 넘치면 나라가 잘 돼요. 이것이 애국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라가 통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저 이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세워져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후손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의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는 말 그대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있었죠. 왕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르드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2장 5절에 모르드기가 베냐민 다시 말해서 그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제가 소개하려냐면 베냐민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혈통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강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대단히 강합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2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삼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삼촌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집안의 혈통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백전백승의 창을 쓰는 창의 명수입니다. 무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용맹스러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대단히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 속에 가장 주의 종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신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 주셨느냐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 이것을 벗어놓았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혈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총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비록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서 훗날에 놀라운 이런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태어나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됩시다. 크게 하세요. 강한 자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절대 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강하고 은혜 생활로 강하고 기도 생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반드시 베냐민 같이 된다. 오늘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던지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핵심이 됩니다. 전 성경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가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목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그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너를 지었는지 아느냐? 너 왜 이 땅에 내려보낸지 아니? 나를 찬송해야 돼. 그 찬송은 예배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다 와야 돼. 하나님 영광만 돌리고 자 여기서 이 말씀에 무엇을 맥을 같이 하는지 보세요. 베냐민이 자신이 태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나힐 어머니가 살려고 했으면 이 아이 죽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러면 이 나힐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베냐민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성경이 예수 이야기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살고 나힐 죽었어요.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로 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라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냐민이 왜 태어난지 아냐? 베냐민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 그런데 베냐민 살리기 위해서 나헬이 죽었듯이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죽어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라서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돼요. 이 말씀을 품어야 돼.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았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과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계속 말씀합니다. 마음에 대못이 박히듯이 이 말씀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분은 죽으시고 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위해서 죽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체험하신 분들 계시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환란이 환란 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한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바닥나면 주님 앞에 10원 한 장 헌금하는 것 자체가 드리기 싫어요. 은혜 바닥나 보세요. 예배가 싫어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강한 믿음, 이것은 반드시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